안녕하세요. 핸드맨 케빈입니다. 오늘은 이 버컨트롤을 한번 뿌려볼까 해요. 제가 론닥터에서 이 잔디 관리하는 거랑 모스키토, 그러니까 모기약 치는 거를 같이 플랜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버컨트롤하고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뿌려주는데 거기서 매번 200불, 200불에서 한 250불씩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번 뿌려주고 한 7, 800불씩 거의 받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호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6,000 스퀘어피트를 커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이제 잔디밭을 커버하고도 남을 용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뿌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잔디밭에 한번 뿌리고, 여기 보이는 나무에다가도 뿌리고, 이제 저희 이제 뒤뜰에, 이제 저 수영장 옆에 있는 저 나무 쪽에도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잔디에도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기가 아무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요. 그 업체에서 쓰는 것도 뿌린 거랑 안 뿌린 거랑 모기가 나오는 양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한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번 뿌리고 한 7월 달에 가서 한번더 뿌리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서 뿌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DIY라고 할수 없고요. 여기 보이는 호스에다가 끝을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 보면 오프가 있고, 여기 스트림이 있고, 여기 팬이 있어요. 이게 분무기가처럼 나가니까 여기다 놓고 그냥 골고루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연결을 하고 뿌리는 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그냥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호스 끝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연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호스만 틀면은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용액하고 섞어지면서 물하고 해서 나가겠죠? 일단 물을 한번 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일단 여기다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 보고 쓰러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물을 한번 틀어 보고 올게요. 지금 호스를 물을 틀었어요. 지금 연결해 온 건데, 여기 조금씩 새네요. 근데 안 새게 그냥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지금 맨 처음에 틀을 때좀 애먹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고 돌리면은 이게 스탑에서 여기 스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골고루 스프레이로 뿌린 거를 볼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뿌리면 벌레도 줄이고, 나중에 잔디밭에서 애들 놀 때도 벌레 덜 물릴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영상 공유해 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